자, 후송의 대안주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까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 소재주로서의도 역할을 갖고 있는 후송, 이것의 대안주로 ISC를 가지고 오셨고요. 역시 2차 전지 소재 부각받는 이 현대 흐름,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한 분은 에코프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에코프로와 ISC,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각각 한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뭐, 반도체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김민수 대표님은 ISC 가지고 오신 것 같고, 길건우 FC께서는 에코프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 에코프로도 저희가 김민수 대표님이 그 전에 한 두 달 정도 됐을까요? 두 달 전 정도에 에코프로 한번 이야기는 해주시긴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공통주로 상승주로 한번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었고,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김민수 대표님 에코프로 이야기 하신 뒤로 100%가 올랐습니다. 네. 참 잘하네요. 네. 아, 스스로.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합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런데도 더 추가적으로 네.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조금 더 괜찮다라고 보는 게 사실 그때 100% 오르고 나서 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조정도 있었고 이제 지금 최근에 또 유상증자 어제 유상증자 이슈가 또 있었거든요. 한 6,700억 정도 유상증자 한다 해갖고 어제 이제 공시를 했는데 그래서 어제도 거의 이제 3% 가까이 조금 빠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악재랑 뭐 호재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뭐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호재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에서도 이제 배터리 그를 셀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네 가지 소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고 가장 많은 투자가 돼야 되는 거는 양극재가 맞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양극재에서는 또 본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자체가 이제 수직 계열화를 지금 거의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에 따른 뭐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데 뭐 에코프로 BM이나 HN이나 그다음에 뭐 비상장사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업체들에 대한 그냥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최소 거의 한 3조 가까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올라갈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크게 보면 이제 환경사업이랑 전지재료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양극활 물질이랑 정우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경사업에서도 어느 정도 분명히 혜택은 있을 거거든요. 유해가스 저감장치나 온실가스 저감장치, 대기환경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이라는 트렌드에 분명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사실 뭐 9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순매도 1위다라는 오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관들은 또 열심히 사모으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들을 본다라고 하면 3분기부터 또 어느 정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에코프로 HN 한동안 또 주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제 지분 수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 3분기 중에는 아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지분 수합이 끝나고 난 뒤부터 실질적으로 자회사 리레이팅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가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3분기, 4분기가 또 다시 기대가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에코프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좋은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친환경 트렌드에 일단은 잘 부합하고 있는 회사이고 수직 계열화도 완성화되어 가고 있고 이제 코스닥에서 거의 대표주격으로 에코프로 네. 계열사들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추세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ISC도 볼까요? 네, 2차 전지 쪽을 하려고 했는데 하도 많이 해서 네.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네,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반도체 소재 이쪽 부품 쪽에 좀 더 고개를 돌려야 되지 않을까 관점 쪽에서 ISC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 회사는 후공정 테스트 쪽에 소켓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시스템 쪽의 반도체 공급 계속 확대하는 기조 쪽에서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런 지위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메모리 쪽 아니라 비메모리 쪽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2분기에 그 CPU 최초로 그리고 러버 소켓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고무다 보니까 약간 더 어떤 여러 가지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죠. 이런 쪽과 함께 비메모리 매출이 생각보다 작년에 52%에서 60%대까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가 이제 메모리 쪽만이 아니라 비메모리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확장성은
좀 더 주가에 대한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 불러일으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DDR5 수요입니다. DDR5 소켓 쪽으로도 확대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FCCL이라고 하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FPCB 이 연성 회로 기판이죠. 이쪽에 필수 재료 쪽도 매출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쉽게 말씀드리면 동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실적을 이끌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상반기 영업이익을 보다 보니까 199억, 약 한 200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 한 해치의 110%, 그러니까 즉 상반기에 작년 한 해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2분기 실적이 계속 연장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큰 폭의 성장도 가능하다라는 관점들인데 지금 현재 시총이 4,500억이라고 하게 되면 2분기 실적 기조가 나머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ISC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을 좀 보면서 반도체 소재 쪽도 이제 좀 수혜나 이제 수급들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좋은 종목을 그중에서 ISC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ISC의 가격 전략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한번 3만 원대 한번 시도했다가 네. 약간 좀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 쪽에서 이번에 살짝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외국인들 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직전 고점대가 있다 보니까 살짝 눌리는 가격대 한 2만 7천 원대 정도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매수가로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기조만 이어진다라고 되면 지난 3만 원대는 그 저항이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3만 4천 원대까지 약간 높이 목표가를 잡았고요. 손절가는 2만 4,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ISC의 가격 전략 김민수 대표님이 주셨고 자 이번에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에코프로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에코프로는 저는 이제 현재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도 어느 정도 이제 유상기자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후에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목표가는 이제 11만 원대였는데 전고점 자체가 네. 12만 원대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3분기, 중국가. 4분기 때까지 조금 더 길게 보자라는 측면이고요. 반대로 이제 손절가는 한 9만 2천 원 정도 잡고 지분 가치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적정 가치가 반영이 되는 데는 아마 그래도 한 3분기, 4분기는 충분히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길게 보시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에코프로는 이 또 우리 길건우 FC께서는 신고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 12만 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와 ISC 오늘 대안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제 급등한 후성도 좋고 후성의 대안주로 반도체 소재주 아니면 2차전지 소재에 부각될 수 있는 에코프로와 ISC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챙겨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FC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